자, 이번엔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꿀팁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김기정 총감독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박람회장에 오니까 전시관이 진짜 많네요. 어떤 전시관부터 어떻게 박람회를 좀 즐기면 좋을지 먼저 꿀팁 전해주실까요? 네. 저희 박람회는 총 22,252평입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죠. 그 공간에 산업형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는 7개의 전시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들은 주재관을 좀 먼저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재관이요? 예. 네. 주재관에서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충남의 대한민국의 갯벌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네. 그때 살펴보니까 그 전에는 북유럽의 와데네에서 이제 한 450여 종 갯벌이 생물들이 살고 있다라고 밝혀졌는데 작년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보니까 충남의 갯벌에서 562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갯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들어가시면 전부 다 관람하실 수 있고 가장 큰 또 특징은 우리가 그냥 보는 전시가 아니라 어린이들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직접 만져보고 네. 그리고 어떤 것들이 패널보다는 인터랙티브한 이런 체험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관부터 시작해서 해양 신산업관, 그 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머드 체험관, 관광 레저관, 영상관, 그리고 또 충남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또 사시고 또 할 수 있는 농특산물 특별관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 또 오셔서 또 휴식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웰니스관으로 저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 가면 다양한 마사지라든지 스파 체험도 즐길 수 있고 명상, 조교까지 함께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요. 쉼도 같이 갈 수 있고 휴식도 취하고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남녀노소가 정말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전시관들이 준비됐다는 생각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특별하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전시관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로서는 뭐 전체 관들을 다 보셨으면 좋겠지만 네. 그중에 특별하게 뽑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재관 제가 말씀드렸고 또 영상관인데요. 영상관에서는 뭐 국내에서 비상설 이렇게 박람회는 최초로 육면 영상을 랩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재관에서 보았던 우리 562가지 다양한 생물들을 영상으로 육면 실감형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고요. 지금 SNS나 이런 것들 보시면 다양한 그쪽의 사진들이 굉장히 인생사진들이 많이 좀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 추천한다 그러면 해양 웰니스관입니다. 웰니스관에 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을 가지고 치유까지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앱을 꼭 다운받으셔서 해양 웰니스관도 즐기시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산업형 박람회지만 저희가 제25회 보령 머드축제와 함께 열리고요. 그 머드축제가 이곳 박람회장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락과 재미와 체험 요소와 그리고 산업형 박람회가 주는 그런 정보 전달이라든지 학습의 효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요. 아이들이 다 방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이들의 여름방학 숙제는 저희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에 오시면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부터 시작해서요. 다양한 정보 전달 그리고 아이들을 충분하게 놀리고 또 머드에 대한 다양한 체험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네, 저희 앞서 지금 보령 머드축제 같이 열린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박람회에 지금 참여를 하신 분들은 머드축제 같이 이제 즐길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 네. 입장권을 끊으시면 머드축제가 저희 프로그램으로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글로벌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이 사랑했던 축제고요. 그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겁니다. 두 번을 온라인으로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다가 이번에 저희 박람회와 더불어 제25회 머드 축제는 저희 박람회장에 입장하시면 별도의 입장료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놓칠 수 없는 기회인 것 같은데 좀 즐길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즐길 수 있는 꿀팁은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편안한 복장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겨우셨잖아요. 그런 지겨움을 이 여름에 대천 천혜연 자연공간인 대천해수욕장에서 본 박람회를 통해서 신나게 머드 체험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을 그냥 체험관에 풀어놓으시면 2시간 동안 부모님들은 다양한 체험도 하실 수 있고 휴게도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키즈카페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박람회 오십니다. 네. 자,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와 머드 축제와 관련된 꿀팁 함께 들어봤고요.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 김기정 총감독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